그 펭귄에 대해서는 그 남극의 신사라고 하고 되게 다리가 짧아서 뒤뚱뒤뚱거리는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펭귄에 대한 이미지 말고 펭귄의 반전 매력은 뭔가요? 펭귄의 반전 매력은 특히 아기 펭귄일 때 이렇게 만져보면은 제가 일부러 가서 만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무게를 달려고 이렇게 만질 때가 있거든요. 그 솜털에 이렇게 쌓여 있는 아기 펭귄은 정말 따뜻하고 정말 그 병아리를 만졌을 때 그런 느낌에다가 좋은 냄새까지 나요. 분변 냄새 안 나고요? 아기들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저도 감동했던 매력이고요. 한편으로는 근데 펭귄한테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아델리 펭귄은 뭐 펭귄계의 일진이다, 악동이다, 뭐 얘네들은 성생활이 물란하다, 뭐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델리 펭귄이라고 꼭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펭귄들은 사실 뭐 먼저 이렇게 사람이 다가가서 괴롭히려고 하면 사실 공격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자기 둥지가 있고 새끼가 있는데 와서 괴롭히면 싫어하잖아요. 아마도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 얘네들은 공격적이다, 뭐 일진이다, 뭐 이런 이미지를 씌운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야기를 좀더 진행을 시켜보면 이제 펭귄이 가족 중심으로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럼 가족 단위로 지내는지 아니면 친구들끼리 지내는 경우도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성체가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도 궁금해요. 번식기에는 가족 단위로 지내는 게 맞고요. 자기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암수가 짝을 이루고 이렇게 돌로 만든 집을 지은 다음에 이제 알을 두 개씩 낳죠. 그래서 그 알이 태어나고 새끼들이 그러니까 알을 한 35일 정도 품어주면은 새끼들이 깨어나는데 깨어나서 자기 부모만큼 커지는 데는 약한 40일 정도 더 걸리고요. 하지만 정말 성체라고 할 만한 그 성적으로 성숙한 개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한 3살 때까지는 기다려야 어른이 되는군요. 그 정도 돼야지 좀 수영도 하고 그때부터는 자기 스스로 이제 먹이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곤충을 연구한 데 있어서 그 가장 흥미로운 점은 곤충들의 짝짓기인데요. 그 펭귄은 어떤가요?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나요? 너무 궁금한데요. 펭귄이 짝짓기 하는 건 사실 다른 조류들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보통 그렇게 아까 집을 지은 다음에 거기서 짝짓기를 통해서 아무래도 새끼를 낳을 수 있게 되려면 짝짓기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사실 그 짝짓기 하는 모습을 제가 찍어서 이렇게 SNS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이게 너무 동물의 행동을 약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춤을 추듯이 하다가 이렇게 항문과 항문이 살짝 닿으면서 짝짓기가 아주 짧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짝짓기를 하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조류는 아무래도 그 생식 기간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짧은 순간 동안 그걸 주입을 아주 맞춰서 뭔가 아름답게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그렇게 짧게 마치 키스를 하듯이 한번 하면서 딱 끝나요. 하지만 그 짝짓기의 순간은 그렇게 짧 찰나에 불과하지만 짝을 고르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얘네들도 짝을 고를 때 아무나 고르는 게 아니라 상대의 어떤 외모를 보고 판단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요? 외모지상주의인가? 아무래도 그 외모에서 나타나는 신호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와, 신기하네요. 뭔가 끌려야 짝짓기를 한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에게나 끌리는 건 아니고 좀 몸 상태가 좋은 녀석들. 더 괜찮은 자손을 낳을 그러네요. 수 있을 만한 아 얘는 괜찮은 부모겠다라고 하는 애들을 고르는 것 같습니다. 구애전에 하는 뭐 구애 행동 같은 건 없나요? 교미전에 하는? 교미하기 전에 물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마치 인사하듯이 이렇게 하기도 해요. 젠투 펭귄은 서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캬캬 하는 아주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데 그렇게 하면서 서로 뭔가 그런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도 하고 또 아까 터큰 펭귄은 이렇게 서로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루이브 댄스. 그런 댄스를 추기도 해요. 곤충은 어때요? 곤충에도 뭐 이런 비슷한 짝짓기 방식이 있나요? 곤충들도 금이 전에 이렇게 서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날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짝짓기도 그렇죠.
저렇게 빨리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이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뭐 곤충도 그렇고 펭귄도 그렇고 많이 소재가 돼서 더 풍성하게 이야기가 진행돼서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책을 읽어보면요, 이게 진짜 인상 깊었는데 여름이 겨울이가 있어요. 이 두 마리의 아기 펭귄 가족이 나오는데 이 가족이 구성이 되면 성 역할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아, 네. 펭귄의 부모의 성 역할은 네. 사실 알을 낳고 나면은 거의 구분이 없어요. 어. 알을 낳는 건 분명 암컷이지만 네. 그 다음부터 그 알을 품어주는 건 암컷과 수컷이 번갈아서 똑같이 합니다. 그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보통 암컷이 품고 있지 않나요? 네, 암컷이 그런 네. 포란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종들도 있지만 네. 펭귄은 그 역할을 사실 굉장히 잘 나눠서 하고 있고요. 물론 펭귄 중에서도 황제 펭귄 네. 같은 녀석은 수컷이 전담합니다. 조금 또 다르죠. 네, 그러네요. 그 성체 펭귄이 되게 매끈매끈한데 아기 펭귄을 보면 되게 섬털이 뽀송뽀송해서 그 기껍질에 털난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네. 왜 이런 솜털이 있는지 그리고 성체 때는 이런 솜털이 다 빠지는 건지 되게 궁금해요. 네, 갓 태어났을 때는 네. 거의 뭐 솜털로만 뒤덮여 있고요. 물론 태어났을 때부터 빳빳하고 아주 방수가 잘 되는 깃털을 가지면 좋겠지만 네. 아무래도 그 깃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좀 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세 달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털갈이를 통해서 조류는 깃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깃갈이를 통해서 솜털을 다시 다 떨어뜨리고 어미와 아비와 똑같은 그런 빳빳한 깃털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러니까 펭귄은 사실 그 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어렸을 때는 어미나 아비가 이렇게 번갈아서 품어주기 때문에 그런 방수라든지 그런 뭐 추위에 대한 네. 그런 대비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스스로 독립할 때쯤 돼서는 자기가 온전히 홀로 버텨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때는 그 정말 어미 아비와 똑같은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시긴 했거든요. 분변에 대해서. 네. 그 분변을 이제 이렇게 발사를 하면은 네. 박사님한테 올 거 아니에요, 분변이. 네. 그게 잘 씻겨요? 잘 안 씻겨요. 어떻게 비누로 이렇게 씻으시나요? 아, 네, 뭐 비누나 뭐 네. 그런 세정제를 하기도 하는데 네. 사실 그 냄새는 네. 손에 살에 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저는 네. 일을 할 때 네. 장갑을 물론 끼긴 하지만 이렇게 아주 섬세한 작업을 위해서는 또 손 장갑을 벗을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분변이 이렇게 손에 많이 묻죠.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이렇게 똥 낀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똥이 진짜 이런데 막 껴요.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게 굉장히 오래 가죠. 네. 그래서 사실 그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그 금연을 하고 나도 네. 굉장히 오랫동안 손에 냄새가 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남극에 갔다가 한국에 돌아와도 한 달 정도는 이게 손에 뱄던 그 냄새가 좀 잘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충을 또 이겨내시면서 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주변 사람들이 고생이죠. 네. 그 책에서 박사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먹이를 가지러 간 아빠 펭귄이 돌아오지 않는 턱근 펭귄 이야기인데요. 저도 그 부분을 보면서 걱정이 되던데 아빠 펭귄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펭귄의 그래서 주요 사망 원인은 네. 어떻게 되나요? 물론 그 사망 원인을 일일이 조사를 하긴 어려우니까 제가 쉽게 말할 순 없지만 아마도 그 바다에서 펭귄을 노리고 있는 표범 물범 레오파드 3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루에도 뭐 10마리씩 펭귄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무서운 포식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부착해준 기계와 함께 표범 물범 뱃속에 네.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모 중 한쪽을 잃게 되면은 정말 네. 상심이 클 것 같은데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는 게 가족 단위로 생활을 하다 보면요. 네. 이제 아빠가 없으면 네. 좀 이웃에서 좀 같이 돌봐주고 이런 게 네.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네. 네. 자기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을
그렇게 잘 돌봐주는 동물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펭귄도 네. 물론 보육원이라는 걸 형성하긴 해요. 어,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새끼들끼리 다닥다닥 붙어서 네. 체온을 나누고 포식자의 와. 공동으로 대응을 하는 네. 거죠. 하지만 부모가 오면은 자기 자식만 거기서 따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소리를 내서 네. 아까 같은 막 엥 이렇게 울면 네. 새끼가 우리 엄마 아빠 왔네 네, 하고 이렇게 쪼르르 달려와서 네. 이제 먹이를 얻어먹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부모 중에 하나가 죽었다라고 네. 하면은 얻어먹을 수 있는 먹이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아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유, 불쌍해라. 곤충의 세계는 어때요? 집단적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곤충이 있나요? 없을 네, 것 같은데. 있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사회성 네. 곤충들이 있거든요. 개미랑 네. 흰개미랑 뭐 벌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걔네들도 이제 자기네 새끼들만 걔네들도 양육을 하는데요. 되게 예외적으로 이제 바퀴벌레 중에 바퀴벌레. 이제, 네, 이제 집단으로 네. 생활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의외로 이제 그 가족들 잘 안 가리면서 네.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새끼들을 양육을 하는 습성을 보이는데 되게 귀하거든요. 근데 귀한데 네. 최근에 운 좋게 만났습니다. 바퀴벌레를 만나셨다고요? 그 갑오바퀴라고 우리나라에 사는 되게 귀한 바퀴벌레가 있습니다. 역시 곤충 덕후는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이 부모 잃은 턱끈 펭귄의 이야기를 저희가 잠깐 나눠봤는데 저는 진짜 더 안타까웠던 게 여름이가 죽었어요. 네. 그래서 야, 너무 귀여운 이 아기 펭귄이 죽으니까 저도 너무 슬펐는데 얘가 몸무게도 괜찮고 날개도 네. 튼튼하고 잘 크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죽었거든요. 네. 펭귄도 이 유아 돌연사가 있나요? 네. 그런 경우가 네. 종종 있어요. 물론 어떤 네. 질병에 감염이 됐었는지는 모르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남극에도 꽤 많은 바이러스가 있는 걸로 남극까지.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특히 또 펭귄은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꽤 먼 거리를 이동하는 철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기생충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죽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펭귄을 위한 네. 그 구충제를 개발한다면 네. 펭귄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갑자기 너무 불쌍해지네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네. 남극이라는 생태계는 네. 사실 사람이 쉽게 개입해서 안 되는 곳이거든요. 네. 뭐 기생충을 위한 변명 같지만 네. 거기에 사는 펭귄도 몇은 죽고 그래야지 또 펭귄의 사체를 먹고 사는 또 네. 도둑갈매기도 있고 다른 그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물론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거기에 잘 개입하진 네. 않습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생태계 괜히 개입했다 교란시킬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위험한 질문을 제가 네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그 관찰하는 대상에 애정을 갖기 마련인데 박사님도 굉장히 상심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펭귄 무덤을 만들어주고 했을 것 같은데 의외로 그 잔인한 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왜 그러신 거예요? 아까도 좀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그 남극의 생태계라는 거는 사람이 쉽게 뭔가 이렇게 끼어들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 여름이가 죽어서 도둑갈매기에게 먹히는 장면을 보면서 물론 마음이 아팠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둑갈매기 연구하는 친구가 도둑갈매기 올해 번식이 너무 시원찮다고 도둑갈매기들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뿌듯하게 그런 장면들을 바라보는 걸 보고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입장 차이일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좀 잔인해 보일 수는 있지만 좀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어떤 그 세계의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사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또 아름다운 네. 거니까 저희가 존중을 해줘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박사님도 박사님이지만 저는 이 갑자기 자식을 잃은 이 펭귄 부부가 얼마나 네. 마음이 아플까 걱정을 좀 했는데 생각보다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많이 안 하셨어요. 이 새끼 펭귄에 대한 부모 펭귄의 애정도는 얼마나 될까요? 물론 박사님께서 네. 뭐 펭귄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시진 네. 않았겠지만 네. 네,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지만 네. 그게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으니까요. 네. 네. 하지만 또 다른 살아남은 겨울이를 위해서 네. 계속해서
뭐 바다에 왔다 갔다 하고 먹이를 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네. 아 어떻게 보면 얘네들도 마음을 빨리 추스르고 그러니까 또 살아남은 녀석을 위해서 집중하는구나 싶어서 그냥 또 한편으로는 이게 바로 펭귄인가 하는 생각으로 지켜봤어요. 네, 정말 모든 부모는 네. 종을 떠나서 위대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동안 펭귄에 대해 이야기를 되게 흥미롭게 접할 수 있었는데요. 저도 같은 관찰자 입장으로 말하자면 관찰하고 알면 알수록 되게 궁금한 게 더 생기고 또 더욱더 신기해진 것이 바로 되게 생명이거든요. 최근 새로이 관심을 가지고 신기하게 느끼게 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펭귄이 과연 어떻게 잠을 잘까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그 위치기록계를 처음에 부착을 해줬을 때 어떤 녀석은 한 보름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헤엄을 치고 돌아왔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얘네들은 헤엄을 치면서도 잠을 잘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건 대단한 신공일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가끔 네. 육지에 있을 때도 새끼들을 품고 있으면 누군가는 계속해서 머리 위를 맴돌거든요. 그 도둑갈매기 같은 네. 포식자들이. 그러니까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깊게 자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과연 얘네들은 그걸 어떻게 견뎌낼까 하는 걸 궁금해서 사실 지난 겨울에 간단한 실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실험이었나요? 그 수면에 들어갔을 때 네. 나오는 전기적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를 측정하는 장치를 달아준 거예요. 네. 그래서 과연 얘네들이 헤엄치면서도 잠을 자는지 잠을 잔다면 뭐 렘수면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돌고래 같은 동물들에선 연구가 된 적이 네. 있었는데 반구수면이라고 해서 뇌의 절반을 번갈아가면서 잠을 잔다든지 그런 게 과연 펭귄한테도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반씩 자는 그 뇌 네. 참 부럽네요. 바쁜 네. 현대인들이 많이 부러워할 그런 네.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렇게 펭귄의 여름 정말 많은 내용을 담아주셨어요. 펭귄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는데 펭귄의 겨울은 어떤지 펭귄의 겨울을 혹시 출판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 펭귄의 겨울도 저는 너무 궁금한데 네. 제가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그 펭귄의 겨울을 알기 위해서도 네. 여러 가지 추적 장치들을 부착을 해줬거든요. 네. 왜냐면 겨울에는 그 세종기지 근처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겨울엔 거기가 너무 추우니까 네. 조금 더 따뜻한 데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곳이 과연 어딘지 거기서 뭘 먹는지 어떻게 몇 마리가 또 모여서 어떻게 또 이동을 하는지 네. 그런 것들이 아직도 다 비밀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제가 꼭 밝혀내야 할 숙제인 것 같고요. 네, 네. 곧 나오겠는데요. 펭귄의 겨울. 네, 빨리 알아내서 네. 또 2권 쓰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책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사건 중에서 이제 부모 펭귄의 죽음, 바로 이제 자식 펭귄의 죽음 이야기 했었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 제일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빙하의 소멸 부분이었어요. 이제 생각보다 심각한 모양이었는데 실제로 남극을 가실 때마다 직접 체감하시나요? 네, 정말 피부로 느끼고요. 그게 눈으로 보이니까 그 심각성을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문하는 세종과학기지 네. 바로 옆에는 마리안소만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만 지역이 있는데 네. 거기가 바로 빙벽으로 경계 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1년에 20m에서 30m씩 뒤로 후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빙벽이 녹고 네. 또 녹은 빙벽에서 나온 물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뭐 pH나 뭐 염도가 바뀐다든지 하는 게 막 정말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분명 펭귄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그쵸. 영향이 있나요? 예, 실제로 그 펭귄이 먹이로 하는 크릴이 네.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네. 빙벽이 무너지면서 그냥 무너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육지에 있던 아주 작은 그 토양 입자들을 같이 끌고 내려오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입자들이 크릴의 아가미를 막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겨서 얘네들이 수백 수천 마리가 막 해안가에 막 밀려드는 거죠. 그러면은 막 정말 도둑갈매기들이나 다른 녀석들한테는 파티가 펼쳐져요. 그걸 막 네. 먹는 거죠. 하지만 좀 먼 바다에 나가서 그걸 잡아먹고 살아야 하는 펭귄들한테는 자기가 먹을 게 확 사라지니까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펭귄에게 조금 너무 미안하고 네. 막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또 사실 더 큰 문제는 네. 인간인데요. 네. 인간이 또 남극해에 가서 크릴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오잖아요. 그러니까요. 한국이 크릴 조업 국가 중에서 전 세계에서 이제 손에 꼽히는 국가입니다. 그 크릴을 또 사람들은 크릴 오일 같은 걸로 영양제. 많이 소비하고 있죠. 네. 그리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시 미끼로 쓰는 그 새우같이 생긴 게 있는데 그게 다 남극에서 온 크릴이라는 점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잘 모르면 또 이렇게 소비하게 네. 되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 크릴 오일은 그 펭귄의 먹이기도 하니까 네. 저희는 다른 몸에 좋은 것도 찾으면 될 것 네. 같아요. 펭귄이 귀엽다, 멋지다 하기 전에 그렇죠. 펭귄이 잘 살 수 있는 지구 환경에도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 같은 어린 펭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 물론 뭐 펭귄한테 직접적으로 뭐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그걸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온난화의 속도를 좀 늦춰야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남극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업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최근에 늘어난 인간 활동을 좀 줄여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어쩌면 지금 이 해주신 말씀이 이 책 펭귄의 여름을 통해 하고 싶었던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네. 짚어주셨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네. 펭귄 이야기, 곤충 이야기 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너무 아쉬운데 저만 아쉬운 건 아니죠? 저도 아쉽습니다. 네, 네. 너무 아쉽네요. 계속 뭐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네,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책방에 오신 소감 우리 박사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그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펭귄의 여름을 우수도서로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아직 펭귄의 여름 보시지 못한 분 있다면 한번 찾아서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네. 펭귄의 여름 책이 파란색 표지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다 들떼져서 보면서 좀 마음도 편안하게 안정시키시고 네, 펭귄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시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갈바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그 실제 자연에서 보는 펭귄보다 더 귀한 펭귄을 연구하는 동물 행동학자를 살아 숨쉬는 펭귄보다 더 귀하신 분을 네. 살아 숨쉬는 펭귄 학자를 뵙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렇게 재미있는 펭귄 이야기를 또 이제 직접 듣게 돼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갈루아님도 아까 쉬는 시간에 저희가 짧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곤충을 정말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또 곤충에 대한 이야기 또 네. 기회 되면 같이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자, 책의 저자를 직접 모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인증한 우수과학도서를 소개하는 2020 온라인과학축제 사이언스 책방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죠? 저희 사이언스 책방은 다음 주 목요일 정오 또 다른 책과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